자, 수능 영어, 자, 기초 편입니다. 자, 여러 번 얘기하지만, 기본적으로 10개, 12개, 10개라 그렇게 편의상, 10개의 문장이 하나의 지문으로 문제를 만듭니다. 그러면 글을 읽고 물음에 답을 해야 되는데, 문장을 해석을 못하면 답을 못 찾죠. 따라서, 해석 연습입니다. 우리말 어순에 맞게끔 해석을 하는 기초 편이에요. 네. 꼭 숙제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학교 선생님이 해석한 걸 듣고 답을 찾으면 이해하는 것 같죠. 뭐 인강도 마찬가지고요. 온라인 강의도 마찬가지인데 본인이 꼭 해석을 해보셔야 돼요. 자, 전치사 명사 괄호를 묶어야 돼요. 요렇게요. 요렇게. 실전에서요. 전치사 명사 괄호 묶으라 그랬죠. 요렇게요. 따로요. 그러니까 로잉 팀에서 로우는 이제 노젓는 그 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포츠 경기 중에 조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몰라도 돼요. 영어로 읽으면 돼. 이런 건 자, 로잉 팀에서 이런 얘기예요. 모든 사람들은 얘가 제일 중요해요. Have to try to row 이렇게 have to 조동사예요. 뭐뭐 해야만 한다. try to 동사원이 뭐뭐 하려고 뭐 노력하다 애쓰다 시도하다 이런 얘기죠. 모든 사람은 열심히 노를 저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과연 해석은 순서가 쉽죠. 저 로잉 팀에서 조정 팀에서 주어요. 자, 모든 사람은 밑줄 친게 동사는 얘가 꼴등이에요. 따라서 열심히 자, 노를 저으려고 뭐 노력해야만 한다 이런 얘기죠. 쉽죠? 그런데 아이 정말 중요해. 그런데가 나오면 10개 문장 중에 번 문장이 있으면 번 문장만 읽으시고 보기하고 비교하면 정답률은 그냥 찍으면 20%죠. 요 문장 읽고 찍으면 한 40%, 50%까지 올라가요. 자, 또 슈드가 나왔죠? 슈드가 들어가는 말은 주제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 should try to row. 이렇게. 열심히 노를 저어야 한다. 근데 노가 있죠? 노가 있으면 얘는 무조건 동사에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 노를 저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그러면, One should not try to row라고 쓰지 왜 no one should try to라고 씁니까? 글 쓰니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그 엄마, 어머니, 아빠, 아버지, 아버님, 너왜 어떤 때는 아버지라고 그러고 어떤 때는 아버님 그러고 어떤 때는 아빠라고 그러고 다 다르죠. 뭐 daddy라고도 쓰니까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한 단어에 하나의 문장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수험생 입장에서는 어떤 표현이 나오더라도 우리는 해석을 할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not이나 no가 나오면 무조건 동사를 찾아서 동사에다가 부정으로 하는 거예요. one은 일반인 조어입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no를 줘서는 안 된대요. hard하게 no를 줘서는 안 된대요. 자, 그런데 then이 나왔어요. then이 나오면 항상 then은 먼저 해석하라 그랬어요. 아니면 읽지 마세요. 그러면 실전에서는 어떻게 하냐? 문장이 되게 길어요. 그러면 이렇게 쓰고 무언가 쥐꼬리 이게 쥐꼬리 무언가 이거 무엇이라고 읽는 거야.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 그런데 그러나 자 everyone anyone else 보다죠. 다른 누군가 보다 여기만 읽는 거야. 내가 다른 누군가 여기까지군요. all 못 넘어가네요. 아, 이 문장을 잘못 봤습니다. 문장을 잘못 봤어요. 어디서 잘못 봤냐? 접속사 세모를 해야 되는데 여기죠 여기가 2번 문장이에요. 그다음 여기가 1번 문장에 대내였어요. 이렇게 문장을 잘못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1번이면 anyone else를 읽지 말든지 문장이 여기 길어요. 그러면 이렇게 다른 누군가보다 근데 모르는 단어가 있어요. 그럼 무언가보다 자 사람들은 더 열심히 노를 저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요, or, both는 will go, 갈 거다는 얘기죠. 원 안에서, in circle이죠. circle 안에서요. 원 안에서죠. 원으로라는 뜻도 됩니다. 원으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거다는 얘기예요. 원으로 갈 거다는 얘기죠. 자, 접속사 세모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제일 먼저 접속사부터 찾아야 되는데 저는 접속사를 안 찾았어요. 그러니까 해석이, 틀린 해석이 됐었어요. 다시요. and, but, also를 or를 이렇게 두고 문장을 1번 문장, 2번 문장으로 나눠서 보는 거예요. 자, 번 문장에서 then이 나오면 항상 then을 먼저 해석하는 거예요. 따라서 다른 누군가보다 이제 가는 거죠. 사람들은
얘가 동사죠. 그럼 얘가 얘는 제일 나중에 동사는 제한 문장에서 맨 끝에 우리말의 술어에 해당하기 때문에 맨 끝으로 가는 거야. 더 열심히 노를 저어서는 안 된다죠. 이렇게 어렵지 않죠? 그렇지 않으면 보트는 원을 그리며 나갈 것이다. 27번이요. 자, it is also good. 아, 이 also가 나오면 정말 중요하다 그랬죠? 이 also가 갖는 의미는 뭐냐면, 얘는 이제 병렬이라고 나중에 해설을 할 텐데요. 얘는 이 위의 문장과 같은 얘기야. 이앞 문장과, 그러니까 also 문장을 읽으면 두 문장을 한 번에 두 문장을 읽는 거야. 자, 이제 문법입니다. 이 is 너무나 어려워요. 이 첫째 is은 그것의 is이 있고요. 이 잠깐 공부해볼까요? is는요, 대명사예요. 대명사. 근데 지칭 대명사예요. 그것이요. 그죠? 지칭을 나타내죠. 네, 그것 할 때. 아, 그리고 이게 긴데. 아, 그리고요. 2번은 뭐가 있냐면요. 비인칭으로 써요. 비인칭. 2번의 이는 뭐냐면 비인칭 주어라 그래서요. 뭐가 있냐면 날씨, 시간, 계절, 거리, 명암, 요일, 특정한 때요. 요렇게 쓰이는 게 비인칭 조어입니다. 그러니까 is은 기본적으로 그것 나타내는 대명사, 지칭을 나타내고요. 비인칭 조어로 써요. 근데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가조 진조예요. 세 번째는 가조 진조. 가주어 이죠. 자, 설명합니다. 영어에서 문장은요, 주어를 길게 안 써요. 영어에서는 주어를 이렇게 잘 모르니까 이게 쫙 그냥 이렇게 일단 묶어놓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읽고 나서 보는 게 아니라 읽으면서 보는 거니까요. 우리 실전이니까 일단은 투노원이 이거를 아는 건 중요하다 이러니까.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주어를 길게 안 씁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주어가 원래 자리는 요 투노가 원래 자리는 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요. To know that 어쩌고저쩌고 is also good 이라는 문장인데 영어는 이렇게 안 쓴다고요. 그러니까 주어가 길면 주어 자리에 가짜 주어 is을 쓰는 거예요. 그냥 뜻없이 쓰는 거예요. 그냥 얘는 형식적인 주어. 아무런 뜻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얘는 뜻이 없는 거예요. DDR라는 것은 중요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대절이 나왔죠. 자, 대절에서 요 이제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앞 시간에 요거는 이제 명사절 이끄는 접수사 대신에 명사절이에요. 대 요만큼이요. 자, 다시요. 위에 네모입니다. 요 위에 네모를 아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것이죠. 것. 노의 목적어 자리에 놓인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동사야. Very nearsighted. 그죠? 스컹크는 아주 근시한 이다. 그 아하고 병렬입니다. Can see. 멀리 볼수 없다. 는 것을 아는 건 좋다죠. 그러니까 이슬을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다시요. 해석합니다. 이제 순서예요. 노의 목적어냐 목적어에서 목적어 그러니까 위의 네모가 1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is은 뜻이 없으니까 위의 네모를 아는 것은 중요하다니까. 자, 스컹크 주어죠. 자, 스컹크들은 and 못 넘어가죠. 뒤에 동사 나왔으니까 매우 근시안이다. 그리고 멀리 뒤를 먼저 하는 얘가 꼴등이죠. 요 and 뒤에서는요. 멀리 볼수 없는 것을 아는 것은 또한 중요하다. 쉽죠? 자, 28번이에요. 아,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잘 봐요, 이제. 읽어볼까요? Too many people psychiatry인가요? 이거 psych입니다. Psychiatry is like a blind man in a dark room looking for a black cat that is not there. 자, 이 문장이에요. 발음이 어려워 읽지 못하겠어요. 동사를 찾아야 돼요. 동사. 이 문장은 뭐냐면 blind man과 같다요. 이렇게 장님과 같다. 이 문장을 해석하면 이게 사이케이츄리는 그 정신의학이라는 뜻이에요. 정신의학. 그러면
주어가 누구냐? 그럼 정신의학이에요. psychiatry야. 아, 발음 이제 기억났어요. 자, 그러면 전치 대명사를 바로 묶으니까 이렇게요. 이렇게 바로 묶는 거예요. Too many people. 얘는 주어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 많은 사람들에게 정신의학은 blind man과 같다. 이게 장님과 같다 이런 얘기예요. 어디에 있는? In the dark room에 있는. 이렇게 in the dark room에 있는 어두운 방 안에 있는 장님과 같다요. 근데 looking for 6번 규칙이죠 여기요. 6번 규칙. 명사에 명사 뒤에 ing가 나오면 얘는 앞에 명사를 꾸며줘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looking for 이하가 하는 일은요. Looking for 이하가 하는 일은 앞에 있는 blind man을 꾸며주는 거예요. 아, 그러면 얘는요. 어떤 경우냐. 방 안에 있는 장님이고요. Looking for, 찾고 있는, black cat을 찾고 있는 장님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blind man을 꾸며주는 말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형용사 구구 이렇게 돼 있고요. 분사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 대시하는 일은 뭐냐. 이 대신 cat을 꾸며주는 말이에요. cat을. 이렇게요. 얘를 꾸며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해석을 하라 그러면 이 문장 구조 동사를 찾아놓고 전치사명사를 괄호 묶고 얘는 이제 문장이죠. 그래놓고 따져봐야지 그냥 해석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자, 해석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정신의학은 얘를 꾸며주는 말 이거죠. 방 안에 있는 장님이에요. 근데 looking for라는 또 장님이에요. 그럼 편의상 뒤에 것부터 먼저 할까요? 그럼 여기서 검은 고양이를 찾는데 검은 고양이를 꾸며주는 말이 여기 있죠. 여기 있으니까 3번은 얘가 되는 거죠. 거기에 is not there, 없는, 거기에 있지 않는 검은 고양이를 찾고 있는 장님이에요. 찾고 있는 어두운 방 안에 있는 네, 장님과 같다. 그러니까 정신의학이라고 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신뢰하기가 좀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자, 다시요. 많은 사람들에게 정신의학은 이러니까 거꾸로 올라오는 게 이유가 있어도 올라오지 무조건 거꾸로 올라오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에게 정신의학은 거기에 있지 않은 검은 고양이를 찾고 있는 어두운 방 안에 있는 장님과 같다. 이 문장을 혼자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설명을 드리니까 알 것 같죠? 써보세요. 자, 29번이요. 자, 영어 중심 문장 찾는 거 설명합니다. 자, 이런 뭐 잘 모르는데 Dean of Clown College 이제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죠? 우리는 10개의 지문이 이제 고3은 12개의 지문인데 자, 10개의 문장이 하나의 지문을 이루는데 10개의 문장 중에 유명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문장이 중심 문장입니다. 이 문장만 읽으면 네, 이 문장만 읽으면 네, 이걸 말했죠? 이 문장만 읽고 보기하고 비교하면 정답률 뭐 한 두세 개 없어질 거예요. 뭐 한 두세 개 중에 하나를 찍는 거예요. 그냥 찍으면 다섯 개 중에 하나 찍는데 여기서 답이 될 수 없는 걸 지우는 거예요. 쉽죠? 자, 그럼 이제 대절이 워낙 기니까 자, 이제 박스를 풉니다. 자, 이제 대절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아이고. 네. 여기서부터 대절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석을 이제 잘 하시면 돼요. 뭘 하냐? 동사를 찾아야죠. 동사. 동사 어디 있죠? 동사를 못 찾으면 이 문장 해석 못 해요. 가장 중요한 자산, 뭐, 지원자, 가질 수 있다, 욕구다, 뭐, 그 훌륭한 광대다, 말도 안 돼요. 그렇게 해석하면. 자, can have죠. 동사를 찾는 거예요. can have. is the desire. 요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즈의 주어가 누구냐 이제 이즈의 주어는 누구냐면 여기 더를 보는 거예요. The most important asset이죠. 이렇게 명사 두 개는 나란하게 올 수 없다 그랬어요. 자, 얘 명사란 얘기죠. under요. 그래서 under가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가장 중요한 자산. 그러면 중요한 자산을 꾸며주는 말이 여기서부터 요만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가 하는 일은 앞에 있는 중요한 자산을 꾸며주는 거예요. 이렇게 얘는 주어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뒤에서 욕구를 꾸며주는 말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여기까지 되려고 하는 욕구다죠. 훌륭한 광대가 되려 훌륭한 투벽 여기까지네요. 투벽 굿 클라운 여기까지요. 훌륭한 광대가 되려고 하 그러니까 요 문장 분석을 못하면 해석이 안 돼요.
얘와 얘가 1번이요. 얘가 will, 얘가 2번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또 다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얘를 구해줘야죠. 합니다. 이제 요거를 해야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데디아를 말한다요. 자, 이 사람은 안 읽습니다. 지원자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산은 훌륭한 강대가 되려고 하는 욕구와 자기 자신을 그 전문, 전공에 헌신하려는 의지이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자, 다시요. 이제 번호 100입니다. 요 문장의 동사예요. 욕구예요. 욕구와 and willingness예요. 의지예요. 그러면 desire를 꾸며주는 to be a good clown, 그다음에 willingness를 꾸며주는 to devote, 헌신하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순서를 정해요. 주어가 1번인데 가장 중요한 자산을 꾸며주는 요 applicant 요 문장이 1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원자가 can have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산은 가장 중요한 자산은 훌륭한 광대가 되려는, 쉽죠? 훌륭한 광대가 되려고 하는, 자, 욕구와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거야. 자기 자신. 여기 전치 사람은 또 괄호 묶는 거야. 얘는 또 괄호 묶어야 돼요. 괄호 안에서 괄호 또 묶는 거야. 따라서, 자기 자신을, 요 안에서 얘가 꼴등입니다. 자기 자신을 그 전공, 그 전문직, 직업에 헌신하려고 하는, 네, 의지이다 하는 얘기야. 쉽죠? 자, 30번이요. you get에 기본적인 뜻을 설명했습니다. 얻는다 하는 얘기야. 얻다 하는 얘기야. 얻다. 더 많은 것을 얻는 거죠. 더 많은 것. 오브인데, what은 명사절 이끌어요. 전치사 뒤에 이렇게 what이 나오면 것입니다. 요렇게 돼요. 요렇게. 그럼 이제 5분은 뭐냐면, 전치사 5분은 뜻이 많아요. 자, 5부의 1번 뜻은 소유죠. 소유, 소유. 뭐뭐의, 뭐뭐의, 이렇게요. 기본적인 뜻은 우리가 1번 소유의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근데 동격의 오브가 있어요. 동격이야. 그게 무슨 얘기냐? 오브 뒤에 1번 명사, 2번 명사야. 명사 1 오브 명사 2요. 이런 경우에 동격은 뭐냐 하면 명사 1 같은 명사 2. 자, 2번은 좀 이따 설명할게요. 자, 3번은 뭐가 있냐면, 얘는, 뭐뭐 중에서, 즉, 복수명사가 나오면, 복수명사 중에서라고 해석하는 거야. 자, 여기서 보면, what you want, 너가 원하는 것 중에서 more, 더 많은 것을 얻는다요. 뭐람으로써? by giving away some, 몇몇을 줌으로써. what you 해보죠. 여기서도, 똑같아요. 여기서도 중에서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이렇게요. 너가 가진 것 중에서 몇몇을 줌으로써, 몇 개를 줌으로써, 너가 원하는 것 중에 더 많은 것을 얻는다예요. 자, 그럼 요거 이제 2번 설명합니다. 요거는 뭐냐면, 공간이 없어서 동격은 나중에 한번 더 설명을 합니다. 1번 명사가 상태, 종류, 성질, 수량 등을 나타낼 때는 명사 1 같은 명사 2라고 해석하는 거야. 예를 들면, many kinds of flowers 라는 문장이 있다고 봐요. 그럼 이걸 갖다 해석을 하라 그러면, 그리고 이렇게 해석하네. 1번으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꽃들의 많은 종류라고 해석을 하는데, 이건 이렇게 해석은 안 해요. 요렇게 해석하면 1번 소유로 해석한 거고요. 얘를 요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요렇게. 많은 종류의 꽃들. 요러면 동격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많은 종류와 꽃들이 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렇게도 쓰입니다. 근데 일단 우리가 예비
예비고등부나 고1 난이도에서는 그냥 다 소유로 해서 가세요. 근데 뒤에 여기 이제 문제 번호 같은 경우에 한 600번, 700번 정도 넘어가면 한 7, 800번 정도 넘어가면 순서 문제 정도 600번 정도부터 보면 그때부터는 이제 요 동격으로도 많이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600번 순서 문제 이전까지는 이제 고1 이제 기초로 보고요. 600번 넘어서부터 고2, 고3으로 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다시 해석하면 여기서는 복수 명사죠. 복수가 없는데요. 여기서는 more, some 여기에 있기 때문에 요 중에서 more 때문에 여기서는 복수 명사로 보는 거예요. 것이요. 너가 가진 게 원하는 게한 개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따라서 너 그러니까 여기서 부사고 먼저 해석하죠. 여기서 이만큼 얘를 먼저 하는 거예요. 이만큼. 왜요? 부사절 먼저 해석한다. 긴 부사구나. 부사절을 먼저 해석하는 거예요. 얘를 1번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얘를 1번으로. 요거죠. 몇 개를 줌으로써요? 그러면 네모 중에서 몇 개를 줌으로써 이런 얘기예요. When you have 얘는 그냥 익히세요. 너가 가진 것 중에서 몇 개를 주는 거에 의해서 이렇게 할까요? 자, 너는 너가 아이고 갑자기 제가 놀랐어요. 원하는 것 중에 더 많은 것을 네, 얻을 수 있다. 자, 됐죠? 자, 다시 한번 자, 다 지우고요. 자, 숙제입니다. 자, 조정팀에서 얘를 딱 보고 해석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자, 이렇게 동사면 더 열심히 노를 저어야 한다. 자, 그런데 쫙 봤어요. 10이 나왔어요, 그죠? 다른 누구보다 사람들은 더 열심히 노를 저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배는 자, 원을 그리며 나갈 거다. 가조 진조예요. 자, 스컹크가 매우 근시안이고 멀리 볼수 없는 것을 아는 것은 또한 좋다. 자, 많은 사람들에게 psychiatry, 정신의학은 이렇게요. 그 방에 없는 고양이를 찾고 있는 어두운 방 안에 있는 장님과 같다. 자, 이 사람은 네, 가장 중요한 자산이죠. 이렇게요. 지원자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산은 자, 훌륭한 광대가 되려고 하는 욕구와 자기 자신을 그 직업에 헌신하려고 하는 의지이다. 바이 여기서요. 이렇게. 자, 너가 가진 것 중에서 몇 개를 줌으로써 자, 너는 너가 원하는 것 중에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꼭 숙지하세요. 자, 수고하셨습니다.